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등시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개학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저도 화요일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캠공 어반 스케치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캠공, 그러니까 캠공이 캠퍼스 공동교육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그 캠공 어반 스케치가 2학기에도 개설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학기보다 굉장히 많은 과목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학기 이수 평가 뭐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학기 과목을 선정을 하는데 어반 스케치 과목이 이 학기에도 선정이 돼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2학기 어반 스케치는 금요일, 토요일 강좌 두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요. 금요일은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실시하는 부분이죠. 금요일 새롬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수업은 아침 9시부터 3시간, 그리고 오후 수업은 10시부터 3시간이었던가요? 10시부터 3시간이면은 1시까지 하고 1시간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영상 더보기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면 이쪽에 굵은 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마를 지나서 크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아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 한옥 기와 지붕과 이게 이제 절이니까요. 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돌담과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바닥 아래에 연못인 것 같아요. 연못이거나 아니면은 절 주변에 흐르는 물 같은데 그 물에 이 위의 풍경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좀 그리기가 그렇게 뭐 수월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예시작 샘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할 때는 살짝 연필 스케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필 스케치를 안 하고 뭐 그리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멋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작업을 보면서 만약에 작업을 실습을 한다 그러면 스케치를 꼭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지금 스케치를 이번 작업은 살짝 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칼 연필, 칼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필심이에요. 연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살짝 연필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게 현장에서 그리는 작업이라 사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갈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들어가죠. 그리고 선생님도 예시작들 보면은 스케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어느 정도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은 어렵지만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림을 처음 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케치 안 타고 흔히 얘기하는 본을 안 뜨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중을 많이 할 때 일전에 선생님 집중을 하면서 그릴 때는 말소리가 전혀 없다고 그랬었죠.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작업처럼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명하는 생각과 그림 그리는 부분하고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살짝 스케치를 하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도 오늘 작업은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평온이에요. 마음의 평정심이 생긴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만년필로 펜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치하는 펜은 일전에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홍디안에서 나온 만년필입니다. 홍디안 6013, 6013 만년필로요. 요 촉이, 펜 촉이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미궁필이라고 그러죠. 보통 후대펜이라고 하는데요. 두께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두께 조절하면서 그리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펜을 가지고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앞에 큰 나무 이 가지는 붓펜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붓펜을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그릴 계획이고요. 자, 처마부터 그릴까요? 앞에 있는 처마부터,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부터 나뭇가지를 먼저 그려야겠군요. 스케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붓펜 이용한 다음에. 네, 이게 붓처럼 나와요. 붓처럼. 그래서 마치 한국화 전공한 학생들 쓰는 붓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냥 F촉 내지는 EF촉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펜촉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초심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려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남는 시간이라든가 여가 시간에 그림들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많아지고 그림 그릴 기회가 많았겠죠. 자연스럽게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관찰이에요. 선생님도 지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계속 눈은 내가 보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그림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그리는 부분보다 대상을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형태, 움직임, 모양, 뭐 두께, 그리고 빛의 방향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표현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 뭐 힘, 선의 힘, 강약 조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그리면은 그림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것까지는 조금 이후에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형태의 관찰, 크게 형태를 관찰해 나가고요. 왔고요. 몇 분 촬영했나요? 45분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45분을 계획하고 한 건 아니고 전체 촬영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계획했는데 지금 나뭇가지 몇 개 그렸는데 이미 45분이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편집상으로는 지금 한 10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아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명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방학 동안에 새로 구입한 스탠드로서도 지금 새로 한번 테스트 중에 있고요. 특히 지금 조명, 오늘따라 이 화면이 좀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자, LED 조명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쪽에서만 빛이 와서 약간 좀 어두운 부분 그림자가 많이 졌었는데 지금 조명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링 조명이에요. 위에서 조명을 보고 있어서 골고루 환한 느낌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선생님 촬영 중인 이 핸드폰이 자동 노출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크게 차이가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이제 이 건물 절의 어떤 모습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앞 건물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부분은 지금 나무 가지에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다는 일단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그려 나갈 거고요. 세밀하게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이나 집중을 해서 그리고요. 간혹 그리다가 선생님이 말수가 적어지면은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집중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반 스케치 어떻게 보면은 전공 학생들은 물론 이제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겠지만 비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여가 생활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간간히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괜히 이거 어렵게 그려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어반 스케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가볍게 둘러보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여행지를 가보거나 아니면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이제 인터넷으로 둘러볼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가봤던 곳을 다시 생각해서 그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고요. 날씨가 좀 좋고 요즘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은 사실 야외에서 실제 대상을 보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풍경화는. 네.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반 스케치의 어떤 본래의 어떤 목적,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뭐 조만간 빨리 이 코로나가 조금 잠식돼서 아예 종식되면 좋겠죠. 없어져서 다시 이제 여유로운 야외 활동도 하면서 이 스케치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칠해야 될 면이 넓어요. 자, 그럼 이때 등장시키는 붓펜. 선생님이 산, 카메라 흔들렸어. 선생님이 산 가장 비싼 펜. 마치 남이 펜 같죠? 근데 앞에가 붓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검정색 알료 잉크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붓 느낌이 날수 있어요. 요 느낌으로 그림 그리는 그 작가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분도 요 붓펜을 이용해서 씁니다. 잘 뒤쪽에 이제 살짝 보이지 않는 기와 한국 처마를 그려야 됩니다. 나뭇가지를 피해서 그리는 게 유령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피해서 그리려고 하니까 별로 그릴 데가 없는데요. 근데 다 그려놓고 보면은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또 촬영을 얼만큼 했나? 끊었다 갈게요. 건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건물하고 돌담이 들어가겠는데 그 부분은 좀잘 나온 펜을 활용을 할게요. 얘는 이제 손가락도 아프고 잘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요. 잘 나오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묻어나지 않게끔 좀 마른 후에 들어가야겠고요. 조금 쉬었다 해야겠다. 조금만 쉬었다가 왜냐면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아무 멘트가 없이 지금 몇분 흘렸네요. 아, 선생님도 또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후 과정은 특별한 설명 없이 빠른 영상으로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벌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크게 한 4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4층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너무 반복되지 않게끔, 물론 이제 외국의 성 같은 거 그릴 때는 이 돌이 딱딱 크기를 맞춰서 똑같은 크기의 돌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해 놓은 이 돌담들은 모양이 다 달라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느낌이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형태를 뭐 줄을 맞추기 위해서 돌을 크게 깎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담들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석 느낌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의 느낌. 자, 여기까지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더 나뭇가지들이 무성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엮여있는데요. 하늘 채색을 하고 뒤에 숲을 채색을 하면 좀 많은 부분들이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그런 정도까지 묘사를 하고요. 반영되는 이 물 안에도 나뭇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채색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가려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묘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돌은 이 정도까지 묘사를 하면 되겠고요. 어두운 부분만큼 들어가고요. 나뭇잎 조금 더 그리고 마무리할 계획이기에 나뭇잎은 금방 그려야겠어요. 자, 오늘 예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짧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물론 이제 어반 스케치에 준해서 작업을 한 건데, 어반 스케치보다 평상시에 하는 드로잉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양한 그림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지만은 어반 스케치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물결까지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어지는 채색입니다. 채색은 수채화 물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용한 펜 잉크가 카본 잉크이기 때문에 물에 번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물을 조금 떠왔고요. 좀 큰 물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큰 물통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좁은 책상에서 촬영을 하는 중이라 최대한 좀 작은 아이들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늘하고 어두운 흐름을 좀 잡을 거고요. 최대한 가벼운 채색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번지기를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기를 할 때 먼저 종이에 물칠을 좀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번짐을 하는데 되게 용이합니다. 여기에 지금 테이프링을 해놨죠. 테이핑의 설명을 사실 1학기 때 많이 해서 굳이 안 했는데,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왜 테이프를 붙이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건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수채화물감으로 채색을 하는데, 여러분들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종이가 울죠. 물을 많이 사용하면 종이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마른 후에 그 쭈글쭈글함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서, 이게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요. 그렇게 하고서 하면은 마른 후에 원상복구가 됩니다. 100%는 아니겠고요. 한 90% 정도 다시 펴져요. 100% 완성복구 하려면 판넬을 이용을 해야죠.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아까 뜯을 때, 포장지 뜯을 때 봤죠? 캔손지 목말지입니다. 캔손 목말지입니다. 캔손 목말지라고, 보통 캔손지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캔손지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종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추천하는 종이들, 머메이드즈, 작년 1학기, 작년까지, 그리고 1학기까지는 머메이드즈를 많이 추천을 했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디서나 뭐 구할 수 있는 머메이드즈. 그리고 3원 매직 터치였던가요? 두원 종이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추천했는데, 목발지를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일단 안 나고요. 그리고 좋아요. 물감을 쓸 때 색 번짐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점이 좋습니다. 좀 거친 종이 표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목발지를 쓰고요. 좀 난 거친 종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종이 있습니다. 가벼운 종이. 이건 지금 300g짜리이고요. 300g이라는 얘기가 이 종이 자체가 300g이라면 엄청 무거운 거죠. 그게 아니고 1m의 종이 사이즈. 1m 그 사이즈가 300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A4 사이즈로 잘라놨어요. 그리고 200g짜리 종이는 좀 더 매끄럽습니다. 이 종이를 제조할 때 차갑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프레스기에 넣던지 뭐 이렇게 하겠죠. 뭔가 그때 차가운 가공을 하면은 되게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뜨거운 가공을 하면은 차가운 각이 거친 건가요? 반대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런 종이의 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히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취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추천하는 파브리노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보통 판화지로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요. 그 종이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렴하고요. 우리가 쓰는 이런 목발지보다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100% 코튼지는 아니지만 역시 색번진도 이쁘고 종이 결이 선생님 나름대로는 되게 이뻐요. 썼을 때 느낌, 펜선 지나가는 연필로 써도 괜찮고요. 스케치 드로잉하는 맛이 있는, 나름대로 그건 개인적인 평가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쓰는, 좀 동호인들도 많이 쓰는데요. ROCG라고 있습니다. ROCG 굉장히 비싼 종이에요. 사절지 한 장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는 종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채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ROCG까지는 쓸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좋은 종이도 한번 경험해 보면은 좋습니다. 선생님은 딱히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한번 좋은 종이에다 작업을 해보면은 다음에 낮은 종이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감을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튀기는 작업으로 물감을 좀 튀겨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 우연의 효과도 이용을 하기 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림에 의도치 않은 큰 자국이 나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채색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